가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햇빛이 쨍쨍 났었거든요. 어제 다육이를 좀 많이 데려왔었는데 같이 또 간 김에 머니까 화초도 좀 많이 데려왔어요.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피고지고 했던 칠배어나 계속 이렇게 피고지고 합니다.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덩치도 봄보다 한 두 배는 큰 것 같아요. 화분이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무성하게 컸습니다. 칠배나. 그리고 요거 장미. 장미도 꽃을, 꽃봉오리 계속 올라와주고, 핑크 장미도 계속 이렇게 봉오리가 올라와주고, 장미. 네, 요거. 이거는 진짜 아주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사피니아. 네, 너무 아름답죠.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면서 예쁘게 아주 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옥상 정원에서. 아, 비가 오기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네, 봄부터 또 여름까지 피어준 아이 또 이거 있죠. 네, 버베나. 아, 버베나 꽃도 참 하늘하늘하니 참 예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참 예쁘죠. 핑크핑크하고. 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피고지고 하는 꽃들이 제가 뭐 또 다른 꽃들은 좀 데모로 포시아카 같은 거는 이미 다 졌고요. 6월까지 피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얼른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초를 또 농장주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가을에도 예쁘게 피는 야생화과의 하초들. 이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네. 아, 이게 비가 오면 또 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찍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요거는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숫잔데래요. 숫잔데. 이름이 숫잔데라고 하네요. 아, 너무 예쁘죠. 아주 진 핑크. 아주 진한 레드, 이 핑크와 흰색, 네, 이거는 연한, 네, 연한 민드 핑크, 네, 핑크가 이뻐가지고 제가 핑크색을 많이 데려왔네요. 이 연한 핑크는 두 개를 가져왔고요. 네, 근데 연한 핑크 중에서도 이거는 더 연하고, 이거 조금 덜 연하고, 네, 이거는 섞여 있어요. 흰색하고, 네, 숯 잔데라고 하네요. 이거 가을에 키우면 아주 꽃을 계속 가을 내내 피고, 요거 이제 집에 온도만 맞추면 월동까지 된다고 해요. 네, 숫잔데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에 3,000원씩 줬고요. 숫잔데는 요거는 좀 비싸게 줬어요. 요거는 6,000원씩 줬어요. 네, 요거는 이름이 펜타스라고 해요. 펜타스인데 요거는 좀 특이하죠. 이 안에서 꽃대가 계속 올라와요. 가운데서 꽃대가 올라오면서 양쪽에서 또 밑에서 꽃이 피고. 펜타스 너무 예쁘죠? 흰색도 있어요. 흰색하고 두 가지 색이 있어갖고 제가 두 개를 데려왔는데 요거는 참 희한해요. 이 안에서 꽃대가 올라오면서 옆에서 꽃이 피고. 네, 좀 특이하죠. 요것도 야생화과인데 요거는 좀 약간 그 축축 늘어지게 거리대 화분으로 키우면 더 예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덴드롱 데려왔어요. 그 덴드롱은 옛날 추억을 소환한 그런 꽃이에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아파트에 살 때 이거 굉장히 크게 큰 나무로 키웠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이거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크게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식물을 잘 키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추억을 소환하는 꽃이라서 이거 이제 뭐 작은 거지만 3,000원짜리 두개 데려왔고요. 이거 1일초. 1일초는 제가 지난번에 데려와가지고 뭐 이거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네, 오래오래 키워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제가 이걸 합식을 했잖아요. 합식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 토분에 심어볼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샀다고 해서 이걸 덤으로 주셨어요. 국화. 국화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국화. 근데 국화 중에서도 좀 이렇게 흰색하고 핑크색 섞여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연한 핑크. 네, 국화꽃 요즘에 또 키워볼 만하죠. 가을에 키워볼 만한 거 국화꽃 1일초, 덴드롱, 네, 그리고 쑥잔데. 쑥잔데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늘하늘하니. 그 다음에 이거는 펜타스. 펜트하우스가 아니에요, 펜타스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저희 집에서 꽃을 보여줬는데, 여름에는 솔직히 꽃을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농장주님께서 추천해 주신 꽃들,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화분에 분갈이 해가지고 여러분께 또 키우는 방법도 공유를 해볼게요. 오늘도 비가 오니까요, 여러분 다육이 비 조심시키시고요. 9월 말까지는 다육이 무릎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